오늘의 제품은 필립스 에센셜 에어프라이어 아날로그 컴팩트입니다. 다크에서는 화이트 제품으로 직접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메뉴는 에어프라이어 요리에 좋은 로스트 치킨을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5호에서 6호 사이즈의 생닭, 함께 구울 양파나 감자 등 채소를 준비해주세요.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를 구매하면 다양한 레시피를 제공하는 뉴트리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올리브유, 소금, 후추, 파슬리, 카레가루 등 향신료를 섞은 오일을 닭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그리고 필립스 에어프라이어에 쏙 넣어주세요. 남은 공간에 감자와 양파를 넣고 바스켓을 푸짐하게 채워주세요. 잡내를 잡아줄 레몬 슬라이스와 허브도 올려주면 준비 완료. 제품 용량은 2.3L라서 2인에서 3인 가구가 사용하기 딱 좋아요. 에어프라이어에 다이얼을 돌려 온도와 시간을 맞춰주세요. 닭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그릭 요거트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릭 요거트에 다진 마늘과 파슬리 잎, 라임즙을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춰주세요. 골고루 섞어주면 칼로리 걱정 없는 그릭 요거트 소스가 완성됩니다. 화이트 소스지만 오일이 들어가지 않아서 담백하게 즐길 수 있어요.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는 최대 90% 지방을 줄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을 할 때에도 추천드려요.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로 맛있는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